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요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곡은 제가 알기로는 7080 시대 그 이전에 이미 나왔던 아주 오래된 그런 우리 가요사에서 굉장히 또 우뚝 서 있는 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많은 후배 가수들이 현미 씨의 뒤를 이어서 또 취입을 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르고 저도 역시 참 좋아하는 그런 곡입니다. 또 드물게 왈츠 4분의 3박자로 작곡된 그런 곡이기도 하죠. 제가 요 근자에 와서 다시 집필한 베스트 애창곡이라고 추가판이 있는데요. 37페이지에 원 오리지널 현미 씨의 그귀 A 마이너로 편곡을 했습니다. 전체 마디 중에서 8마디 전주를 이제 독주로 편곡을 했고요. 그리고 적당히 추임새가 있습니다. 이미 제 악보를 구입을 하신 분들의 악보와 지금 오늘 제가 사용하는 악보는 전체는 다른 게 없는데요. 간주 부분을 제가 원래 이제 간주가 어떻게 되냐 하면 1절 마치고 다시 노래 첫 부분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사가 없이 악단이 세션을 하게 되는 마디가 있죠. 그게 전부 16마디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독주로 다시 재편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악보가 첨부되도록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두 번에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전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A 마이너를 짚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디가 못 갖춘 마디 미로 시작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도라고 하는 멜로디와 베이스 라를 동시에 그리고 이제 A 마이너의 구성음들을 하나씩 쳐 나가겠죠. 4번선의 미와 3번선의 라, 다시 미, 그리고 다시 2번선에 나와 있는 도까지 나오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두 번째 마디는 레로 맞춰지게 되죠. 자, 이때에도 이 A 마이너는 그대로 둔 채로 갑니다. 왜냐면 그 다음 마디가 그대로 A 마이너가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죠. A 마이너를 짚고요. 새끼손가락으로 레를 눌렀다가 다시 떼고 한번더 누르고 또 떼고 이러면 못 갖춘 마디까지 포함을 해서 세 마디가 해결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E7 마디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마디. 자, E7이지만, 눌러야 될 음은 두 개밖에 없겠죠. 미와 솔샵인데요. 이 미는 이미 앞에 A마이너 코드에 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떼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마디 그대로 두시고요. 1번선의 개방현의 미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레 떼면 시 솔샵은 눌러져 있죠. 그리고 바른 아르페지오는 이 미가 계속 눌러져 있다면 별로 할 일이 없어지겠죠. 그대로 지정된 4, 3, 2, 1번 줄을 재빨리 훑어서, 그죠? 아르페지오를 튕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선의 높은 음 C까지, 7플랫 C까지를 조금 이제 순발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C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6번선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이 C를 두 박자이기 때문에 계속 눌러둔 채로 이제 구성음 하나하나씩을 이제 짚어 나가겠죠. 4번 선의 솔샵이니까 6번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선의 레니가 7플랫, 또 2번 선의 미 5플랫. 자, 이 폼은 이게 E7이라고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은 포지션에서 E7 혹은 여러 가지 E7의 폼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이 E7은 굉장히 중요한 폼입니다. 자, 이 폼은 이제 C7 아시죠? 이 C7을 이렇게 짚을 수도 있죠.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C 그리고 그다음에 D E 7 그다음에 뭐 F7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 6, 7번 플랫에 있는 이 7 폼은 굉장히 중요한 폼이기 때문에 초급을 벗어나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거는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한 번에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짚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제 와서 그죠? 하나씩 짚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키를 누르고 있는 새끼손가락을 떼지 않고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죠. 7플랫에서 3칸 더 올라와서 레까지 와서 레, 그리고 할당된 손가락 2번이 도,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자연스럽게 7플랫의 시와 6번선 개방 미, 그리고 떼벌리면서 개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손은 이제 낮은 포지션으로 이동을 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개방을 치면서. 그리고 2번 선의 레샵 4플랫 그죠? 그리고 개방현의 미 다시 두 번째 칸 8샵 그리고 4플랫의 솔샵 그리고 이제 재빨리 1번 손가락이 5플랫에 반 발레를 하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 선과 1번 선 동시에 퉁겨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구성음이 다 나옵니다. 3번 선의 도가 나오고요. 2번 선의 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대로 눌러둔 채로 C 그리고 도 C 또 9번째 마디로 넘어오시게 되면 2분음표라와 8분음표라가 이중으로 붙어 있죠. 이런 경우는 두 음을 이게 두 번 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8분음표라만 퉁겨주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2분음표라는 이 라가 두 박자 길이만큼 길게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음표라는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맨 마지막 4분음표에 해당하는 이 도는 이제 미끄러지는 표시가 있죠. 이게 미끄러져서 브레스 마크가 있죠. 이렇게 체크 표시 내려오면서 덮어서 음을 다 죽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지우고 난 상황에서 이제 가수가 노래를 눈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전체를 조금 차분하게 느린 속도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마이너를 짚어 놓고요.
군데군데 이제 포진을 해 있는데요. 주임새가 뭐 그렇게 많이 그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있는데 보기 상당히 보기보다는 그 주임새가 들어가는 마디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요. 자 눈을 감고 걸어도 12번째 마디죠. 마디의 숫자를 세 보면 한박 반을 쉬고 3번 선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반달 모양이니까요. 라부터 시까지를 당겨주시고 유지한 채로 굳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솔샵인데요. 악보를 제가 지금 보니까 악보에 에러가 났네요. 솔이 아니고 솔샵입니다. 그래서 솔 앞에 이 샵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저도 다시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악보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솔 2번이라고 붙어 있죠? 여기에 샵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레를 한번더 퉁기겠죠? 퉁기고 난 다음에 이제 레까지. 즉 7플랫까지를 글리산도로 끌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와서 뭐 똑같은 구성이죠. 7플랫에 눌러주면 C가 되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합당된 2번 줄에 누르게 되면 이게 이제 9플랫의 2번 줄 솔샵이 됩니다. 미끄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눈을 감고 걸어도 하나 반, 도 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뜨고 걸어, 도. 보면, 16번째 마디네요. 걸어, 걸어, 도죠. 자, 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반박자만 쉬니까요. 곧 바로 들어가겠죠. 도. 겠습니다. 그죠? 미라시도레 미파 그리고 이제 번개 표시는 이제 모르덴트라는 꾸밈음 기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미를 퉁겨주시고 그다음에 파 1번 손가락으로 재빨리 해머링으로 소리 내주시고요. 잡아당겨서 풀리고 풀어 미를 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D마이너로 보이는 것은 자, 19번째 마디, E7 보이는 것은, 그리고 한 박자만 쉬었다가 하모닉스로 하겠습니다. 2번 선과 1번 선 똑같이 12플랫. 그 다음에 초라한 모습, 한 박자 쉬고요. 자, 어려울 거 없죠. 2번 선에 라기 때문에 10번째 칸입니다. 10플랫, 라. 그리고 할당된 시, 12. 도는 13플랫 그죠? 순서대로 라, 시, 도 건너가서 레그 다음에 22번째 마디 건너갑니다. 보고 자 보고 멜로디와 똑같이 이제 그 주임새도 멜로디를 치게 되는 것이죠. 보고 그리고 10분 쉬고 있다가 어래서 그죠? 좀 전에 19번째 마디에 했던 그 하모닉스하고 똑같죠. 이거를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이제 치는데 앞에 보면 이렇게 아르페지오 표시가 붙어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음을 약간 시간의 차이를 두고요. 2번 선을 먼저 퉁기고 1번 선을 조금 뒤에 그냥 이거보다는 이게 좀더 멋있겠죠. 그래서 얼굴 자 24번째 마디로 넘어왔습니다. 오게 되면 2번 선의 라 10번째 칸이죠? 반달 모양이 있으니까요. 솔. 그래서 이제 8플랫부터 퉁겨서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시, 도, 레, 도, 시, 도. 또 모르덴트 나왔습니다. 시 퉁기고, 도는 해머링, 또 당겨서 풀링 오프. 시, 도, 시, 따라란. 그리고 합당된 이 3분 손가락이 3분 줄에 누르면 바로 미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정확하게, 그죠? 할당된 칸이 그대로 들어가는 폼이기 때문에 전혀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끄러졌죠. 또 거리마다 물결이. 자, 28번째 마디 물결이에서요. 한박 반만 쉬고요. 한박 반만 쉬고 시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당김음이 되는데요. 한박 반 쉬고 하나 반. 그거 2번 줄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번 줄에서 그리고 거리마다 발. 자, 발 마디에서는요. 그 반박자만 쉬고 바로 들어가죠. 발. 네, 이 세븐의 이제 코드 구성은 6도 하음이죠, 그죠? 3번 줄에 쉬니까 라부터 당겨서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화음이기 때문에 앞에 음이 8분음표라고 해서 줄을 음을 떼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울림에 좋죠. 기리. 자, 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박자만 쉬고요. 미라시도레.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온전히 그 두 마디가 노래가 없이 이제 쑥 비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찌 보면 이제 주임새를 좀 멋있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미라시도레. 그리고 이제 도샵은 3번선 6플랫인데요. 이제 앞에서부터, 그죠? 두 칸 앞에서부터든 조금 더 아래에서부터 당겨도 좋겠습니다. 재빨리 가서, 그죠? 이음을 또 떼서는 안 되겠죠. 도샵 그리고 올라. 또 이 도샵을 퉁기고요. 미까지 끌고 가면 되겠죠. 그리고 같은 9플랫에 이제 도샵이 나오죠. 그래서 A7의 6도 구성음으로서 이제 주임새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휩쓸고 지나간 36마디죠. 역시 한 박 반 쉬고요. 솔도레 간. 네, 역시 모르덴트가 나왔죠. 두 번째 마디에 37마디에. 그리고 순서대로 개명을 치면 되겠죠. 그리고 허황한 거리에 역시 한 박 반만 쉬고요. 긴 주임새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천천히 한번 보죠. 한 박 반 다음에 나오는 개명은 반달 모양의 미죠. 즉 3번 줄의 미는 9플랫이니까 7플랫 레이에서부터 역시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똑같이 2번 줄의 9플랫 솔샵. 그리고 한 칸 옆으로 당겨서 라.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은 할당된 1번 줄의 7플랫 시. 옆에 도. 또 그대로 할당된 레. 자, 오음인 두 칸 미를 더 올라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붙임줄로 붙어 있으니까요. 4분음표 미는 퉁기지 않지만 이제 밴딩을, 그죠? 초킹을 해서 좀 끈적하게,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주임새 부분을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죠.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자, 제대로 속도를 내면요. 감고 걸어 똑같죠? 네, 여기도 역시 똑같은 에라네요. 솔. 예, 솔에, 그죠? 샵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그러려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걸어도, 앞에 했던 마디가 그대로 반복이 되니까요.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6, 17마디와 지금 이 두 마디가 똑같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이제, 앞전에 19번째 마디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똑같이 하는 게 제가 조금 식상해서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1번, 2번 줄. 그리고 초라한 모습. 조금 이제 바꾸었죠. 한 박 반을 쉬고요. 53번째 마디에 한 박
반, 라, 자, 반달 모양의 라니까는요, 1번 줄에서 라니까, 솔이든 솔샵이든 거죠. 네, 당기면 되겠습니다. 솔, 파. 자, 보고. 자, 그대로 뭐 멜로디를 쳐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D마이너 반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아르페지오가 들어가도 되겠고요. 보고 싶은 얼. 자, 55마디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하모닉스가 나오네요. 반박자시고 바로 그죠? 얼. 네. 역시 이제 어렵지 않죠. 같은 자리를 계속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어, 얼, 굴 일절이 맞춰지게 되죠. 56마디. 그러면 그 일절이 맞췄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는 세션이 나오게 되죠. 악단에서 악기가 예, 이런저런 악기들이 반주를 이제 노래 대신에 쭉 16마디를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일종의 브릿지 두 마디가 되는데요. 반, 발에, 오플렛에. 자, 5번선 개방연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줄을 반 발레 하게 되면 뭐 두 줄만 해도 됩니다만 세 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디까지 보니까 세 줄 하는 것이 좋겠네요. 자, 2번선에 미가 있죠. 1번선에 라가 있고요. 그러면 5번선 베이스 퉁기자마자 2번 줄부터 퉁겨서 개명을 하나씩 쳐나가면 되겠죠. 라, 라, 아, 라, 2번 줄에 미, 1번 줄에 라, 그대로 둔 채로 요시, 그리고 도, 떼고 시, 떼고 라, 그대로 2번선에 미, 3번선에 도. 그죠? 시 퉁기면서 내려와서 라. 여기까지가 이제 1절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중간 간주 부분 노래하고 똑같이 그죠? 악기가 반주하는 간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악보에는 이제 이게 제가 간주로 편곡을 그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돌이를 거리마다 물결이로 갈 수 있게 조금 간단한 그 간주 네 마디를 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보의 58마디부터 보게 되면 거리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58마디부터 61마디까지 네 마디와 또 제가 새로이 그 업그레이드한 악보의 간주 부분도 또 좀 시간 할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전주와 주임새로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